네, 안녕하세요. 나일론 TV 시청자 여러분, 네, 구혜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은 제가 1월 4일에 방송하는 SBS 네, 미니 시리즈 부탁해요, 캡틴이라는 작품을 준비 중인데요. 이제 그 방송을 앞두고 있고요. 그리고 한 2, 3월 정도에는 제가 장편 영화 연출을 한 이제 복숭아 나무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것도 준비 중이고 해서 앞으로도 뭐 사실 다양한 방면이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사실 이렇게 실행을 옮기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. 스스로 또 배우는 게 있고 같이 뭐 책이나 그림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는 분들하고도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전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그 순간적인 감정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. 요 근래 들어서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큰 주제는 아무래도 사랑이겠죠. 네. 뭐 오늘 화보 같은 경우도 이런 애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네, 많은 분들께 표현이 되고 감동이나 네, 감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7마리고요. 이름은 짱아, 꽁치, 순대, 만두, 밥, 감자, 땅콩 이렇게 먹는 이름이면 오래 잘 산다고 네 어느 분이 그러셔가지고 뭐 딱히 어떤 계기는 아니었는데 워낙에 강아지 좋아하고 동물 좋아해서 눈이 마주친 애기들하고 네. 네, 못 두고 오겠어서 이렇게 데려온 애기들도 많이 있고요. 네.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작은 애기들을 맡고 있고 제가 이제 큰 감자를 맡고 있고 다 담당자가 있어요. 네. 꽁치! 나일론 TV 시청자 여러분, 겨울인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네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짱아도 안녕.